Seogun couple, SK couple, video. 우유 사야지. 응, 우유 사야지. 여기가 왜 안 떨어지지? 안녕하세요. 이거 2%인데. 고구마 우유네? 어? 고구마 우유? 고구마 우유 먹을래? 아니. 골라 먹고 싶은 거. 2%? 어, 나 빼빼로 먹어야 돼. 어, 사지마. 알았어. 사겠지. 응, 하나만 사게. 닫았어? 응. 이거 봐. 어휴, 육, 입김이 막 나오네. 겨울이다. 아우, 한겨울이다. 메리고. 겨울왕국 2도 봐야겠다. 메리고. 머리를 못 자른지 우리 3개월이 넘은 거야. 어,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. 아우. 아, 안녕하세요. 이번 감기는 진짜 지독하네요. 그래도 저는 많이 나아졌는데 수영이는 아직 골고거리고 있어요. 골고거려요. 라면 잘 부셨어? 응. 아, 잘 부셔야지. 오늘은 생라면과 과자를 먹으면서 밥 먹고 먹는 거예요. 네, 밥 먹고. 팀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이런 것만 먹어서 아픈 거라고. 아, 저 오늘 결혼식을 갔다 왔고. 네, 저는 갈아입고. 네, 저는 수영이 집에서 좀 자다 왔어요. 제 방에서 조금만 잔다 그러더니 5시간 더. 엄마가 에이 좀 더 자기 애기도 애가 아파서 그래. 난 생라면이 너무 좋아. 같이 드세요. 여기 앉아서. 여기 오늘은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여기 좀 잡수시고 이런 거 간식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드세요. 아, 드세요. 아, 원 플러스 원. 여기 밀키스 드시고요. 빼빼로도 여기 여기 올려놓을게요. 짠.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바로 이성 문제. 많은 예.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. 이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냐.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연예인들 분들을 위한 연애? 응. 연애 궁금증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아니요,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. 아유, 앞머리가 자꾸 흘러내려갖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. 앞머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. 인성 문제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. 어, 까마득해요. 이소영님과 그렇죠.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. 이성 친구들에 그렇죠. 대해서. 이 김금명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성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. 엄청난 친한 친구. 누나가 친구가 할 수 있다. 전혀 이성의 관저 없이 프렌드. 저스트 프렌드. 응, 저스트 프렌드.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실제로도 많이 친구가 있었고 굉장히 저는 뭐 남녀 가리지 않았어. 무조건 다 친구였어. 알죠? 예, 알아요. 잘 알아요. 저는 어땠냐면 날 만나기 전이죠? 예,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친구는 할 수 있는데 뭔가 동성 친구들처럼 이런 친구는 될 수 없다. 왜냐? 아파요. 친구라면 어때요? 같이 목욕탕 갈 수 있어야 돼요. 목욕탕이요? 네, 목욕탕 갈 수 있어야 친구 아니에요? 아니? 개인의 저희의 생각인 거예요. 그냥 오로지 그냥 저희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. 사람마다 생각이 예, 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그냥 아,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막 이게 막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나 이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궁금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달랐는데 예. 어떻게 맞춰나가는지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봐봐요. 우리 지금 저희 나이 됐는데 뭐 결혼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결혼하고도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?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만약에 형이 말고 제 여자인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얘가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얘를 따로 불러갖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? 있죠. 아,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아, 트러블이 발생할 그쵸?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. 난 전혀 아니라고 그치? 해도 아니라고 해도 조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쭉 갈 수 있는 이성 간의 친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저의 그 나름의 그런 논리는 그거예요. 야, 어떻게 멀리까지 생각을 하나? 그렇죠. 물론 근데 친하게 지내고 결혼하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 남편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맞아. 사람마다 다 그렇죠. 다른 거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조심을 해야겠다. 오.
그런 논리인 거죠. 이수영님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?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한 편은 아니었어요. 옛날에는 내가 이성 친구들을 만나도 난 정말 동성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처럼 만났으니까 정말 친구 그래가지고 너는 당연히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지. 사귀고 초창기에는 주변에 뭐 이렇게 이성 친구들 많은지 그냥 학교 선후배 동생들 예,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한테 먼저 웃어주면은 모두랑 잘 지내는 약간 성격이어서 저는 그걸 존중해야겠다. 사람이 다르니까요. 이성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요? 이성 문제로 싸운 적이 없지 않나? 예, 이성 문제로 싸운 적은 없어요. 막 얘기는 많이 했어요. 이성 문제에 대해. 아 맞아요.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. 거의 차 안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? 맞아요. 이걸로 이런 네. 얘기를 하면서 많이 썼었어. 왜 나는 다행히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100분 토론이 아니라 500분 토론을 맨날 하면서 맞죠. 저는 그랬어요.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는 성격은 아닌데 저 친해지려면 정말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? 진짜 오래 걸리는 대신 자기 사람이 되면 정말 깊이 챙겨요. 예,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? 몰랐어. 나는 이성 친구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. 너 그래서 되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. 한 명도 없어요. 이성 친구가 없는 거예요. 근데니까 또 여자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. 당연히 많을 줄 알았어. 나는. 30명 중에 우리 학번에 딱 3명만 남자였으니까. 근데 너 이성 친구가 많았지 나. 그러게 몇 명 안 되는데 미팅을 맨날 했어요? 아닌데 이성 네. 피아노과만 아니어도 막 다른 과 다른 전공 그런 사람들이랑 또 다 친하게 지냈어.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에. 친해진 계기가 뭐예요? 그냥 수업을 같이 듣는다거나. 근데 나는 수업 같이 들어도 그렇게 말 섞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. 그럼 먼저 걸면은 어떻게 해?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었다? 응, 뭐 물어보거나 이런 거? 아, 괜히 막 물어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친해지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. 안녕하세요 말한 거. 그러니까 내가 소영이 처음 연락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? 안녕하세요라고 보냈어. 안녕하세요라고 했지. 안녕하세요? 뭐 친해지고 하고 하는 게 나 신기하겠어. 뭐야?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잖아? 네. 나한테는 왜 그랬어? 아니 자 내가 이렇게 친해지려면 되게 빨리 친해지는 경우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누굴 만나면은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. 언제는 누구랑 같이 만났는데 5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. 저는 언제부터 말을 하냐면 계속 들어.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? 얘기를 해도 되겠다? 생각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소영 씨를 처음 만났는데 쫑알쫑알 잘 떠들었어요.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보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저는 애초에 이분을 사심이 있는 상태로 만났기 때문에 경계하고 말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. 이게 예외도 있어? 아 당연하죠. 경계를 할 생각은 있었는데 네? 그러니까 아 어쩐지 모르니까 어쩐지 모르니까 이거 혓바닥을 막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닫아놓으면 그게 아니라 좀 이따 먹으려고. 좀 이따 먹으려고?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줄 알았어. 이게 맛있다 이러면 그냥 맛있다 맵다 맵다 다 그런 줄 알았어.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, 다른 건 맛이 없다 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.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애시당초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조차 안 하는 거. 저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. 그래서 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.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. 에 뭐야 이게 네 무슨 얘기. 잠깐. 어? 근데 우리 이성 문제 얘기하고 이성 문제인데 뭐야 이게? 제 주변에 있는 이성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같은 과 친구들, 같은 업계, 같은 일 하는 친구들 뭐 그게 다네. 그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수업에 가서 교양 수업했어 막 조별 과제를 맡아게 돼서 그렇게 친해진 거 되게 많아. 그래도 안 친해. 발표하고 나서 이번 학기 딱 마감되면 끝이야. 모르겠어요. 나는 예. 조별 과제 하고 나면은 친해져가지고 막 밥도 막 많이 먹고 시간 되니 하고. 영화 보자. 저는 어떠냐면 관심이 없어. 그러면은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 안 해. 또 좋은 관계. 그럼 너도 누가 먹자 하면 먹을 거 아니야. 누가 나한테? 응. 뭐 하기사 거절은 안 하겠네. 그치. 거절은 또 잘 못하니까. 연인과의 이성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인 것 같아요. 신뢰가 중요한데 저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안 만나야 된다. 더 진짜 저의 철칙이 있어요. 양다리는 걸치지 않는다. 뭐야 그게? 당연한 걸 뭐 마치 막 나는 아니, 그게 아니야. 위대한 것처럼 얘기해. 어, 예. 만약에 누굴 사귀고 있어요. 당연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사람을 만나요. 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이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힌다. 개인 차이겠지만 개인 차이지만 내 생각으로서는 만나지 마세요. 그래 이성 문제 때문에 나는 좀 스트레스 받아요.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융화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변한다.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. 같은 문제로 계속 고통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고칠 사람은 다 고쳐요. 막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예. 나는 막 만나서 놀아요. 막 만난다 그러면 안 돼! 맞아. 나는 친구니까 괜찮아. 근데 너네가 만나는 건 친구가 아니야. 진짜. 그거는 좀 이상한 거야. 이건 그리고 내로남불입니다 그거.
예? 내로남불이에요. 내로남불이에요.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고? 그러네. 결혼한 남자친구들은 다 연락 안 하네. 연락 안 해줬잖아요. 실제로 우리 30대 학생이 그렇죠. 주변에 오늘도 결혼식 이거 갔다. 아 이성... 우리는 그래서 네. 같이 만나요. 그러니까 예, 친구가 다 같이 친구예요. 네. 근데 우리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. 주장하는 바가 뭐였어?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가 내가 주장하는 바였지 그 당시에는. 뭐야 이게? 세상 사람들이 다 이소영 씨 같다고 생각해봐요. 그러면 다 친구할 수 있어요. 맞아.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. 또 들어보니까 맞는 예, 그죠? 것 같아요. 팀장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예. 달아주세요.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전 친구할 수 있다.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, 약간 저희 얘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친해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싶고 그랬어? 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 다른 사람들도 보기만 해도 좋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. 그런가요? 어 세뇌당한 건가요 지금? 세뇌당했어요? 아니 중요한 것은 정말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예. 서로 맞춰가는 것과 뭐 할 말 있으면 까먹었어요.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세요? 자 이성 문제로 관해서 싸우지 마세요. 저희 얘기는 그냥 참고만 네,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예. 정말 수많은 커플들 중 하나인 네. 거잖아요. 근데 하도 나는 이런 네. 고민을 내가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언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앉아서 500분 토론을 하세요. 지겨워서 안 만날 거예요.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. 그리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이 사람한테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. 막 강요하면 네. 안 돼. 일단 이 사람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돼.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어요. 이성 문제 뭐 이런 거 너... 500시간만 토론하면 되는 거니까 딱 500시간만 토론하세요. 우리 팀장님들이 상처받은 건 용납할 수 없어. 어떻게 있어도 잘 해결을 해나가고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하세요. 예 행복하세요. 야 이거 하고 아 그거 하고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시고 예 팀장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